야, 이거 막 사기꾼이,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있잖아. 200번 헌을 했다고 해봐. 야, 이게 매칭이 되냐고,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 이거는. 매칭이 되나? 아니, 너 사기꾼이라 저리 듣는다, 이게 수요일 같은데? 어? 아우디 뭐, 꼬똥이야. 아니, 그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봐.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인데, 이게 야, 200권에 책 1500권이 있어. 야, 사기꾼이 1500권의 책을 갖고 읽고 있다고 해봐. 야, 나폴레옹 봐봐. 얘는 막, 시도때도 없이 막 책 읽었다며. 아죠? 나는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막, 아니, 대단한 거 아뇨? 그 바쁜 와중에도. 어? 아이, 그거 당연한 거지. 아니, 칭찬이 아니고, 아우님은 진짜 그거,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자랑해야 돼. 대전에, 야, 대전이 있잖아. 헌혈증 200번 한 사람은 부유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어? 그걸 하나 만들어. 200클럽. 헌혈 200번 한 사람들 클럽 리더. 야,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200클럽이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그냥 항상 해적클럽. 그러니까 헌혈 500번 한번 딱 회장으로 모시고. 호수 식당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었지만 자랑할 만한 일, 자랑은 제가 안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 기구를 뭐 잃어거나 이런 거는 지원 되겠죠? 그럼 봐봐. 네. 이기전 선배님이 나 막 싫어하는 게 그냥 나 10년 후에 형님 나이 됐을 때 어? 이러고 할 거라고 기구. 아, 나 그러는 거요. 형님 나이 됐을 때 나도 형님처럼 살고 싶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쪽팔리지 않게 살겠다고. 어, 그런 말. 좀 도전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약간 좀, 그지? 형님도 약간 성향이. 강성이야? 도전적인 성향이. 아니, 강성. 옛날에는 많이 강성이었을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지. 시부레, 그냥. 아닌 거는 막 시고 막. 아, 들이받지, 그냥. 가스통 저 국회 앞에다 가스통 굴리지. 막 옆에서 불 붙여서 형님 하나만 더 굴려봐. 씨발 사진값 값 좀 잘 나오게 사진 잠깐만 다시 한번 굴려 막 이랬지. 오라바 1km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맹심 없어. 강성이라기보다는 도전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전에 벌써 지금도 약간 남아있어요. 아니요. 말할 때 약간 좀 막 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잘라갖고 일부러 잘라갖고 그냥 이 새끼야 말 나가리 닥쳐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예전에 그랬다고. 근데 내 한 2012년도인가 내 얘기했잖아. 그때 막 한번 현타가 왔다니까. 야 시부레 이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구나. 응? 내가 그냥 그때 내가 한번 현타가 시게 온 적이 있어. 야 뭐 사업이 힘들고 뭐 이런 개념보다도 한번 시게 오더라고. 이게 세게 오더라고 현타가. 아 그래서 내가 모든 뭐 막 폐용증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상패 뭐 배지 막 이런 걸 다 버렸어. 다 박스에 집어넣어서 어딘가 굴러다닐 수도 있고 뭐 버렸을 수도 있는데 모든 거 다 뭐 이렇게 감사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게 필요가 없대. 순간적으로 그런 게 다 필요가 없구나. 이게 다 어? 야, 우리 시골에 가면 아버님 막 옛날에 막 상 받았던 거 잔뜩 했어. 근데 그거 먼지 쌓여갖고 이거 처치굴라니 어디다가 막 버리자니 아깝고 막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오. 그때 금때기 같았는데 어렸을 때 볼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다 녹슬었어. 이 금이 녹슬진 않잖아. 금박이. 응?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따지고 보면. 다, 그게 현타가 온 적 있지. 근데 아우님 같은 경우 보면은 헌혈 이런 거는 생명을 살린 거잖아. 대단한 거야. 그냥 200클럽 해갖고 헌혈 200번 이상한 사람 클럽 장이라고 하면은 끝난 거다. 아우님은 그냥 맹심 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이미 끝이네. 다른 거 필요가 없네. 그런 아니 그런 조직 하나 만들면 넘사벽이잖아.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오잖아. 야 우리 같이 50번 넘게 한 사람들 뭐 야 되냐 그게? 다 나부랭이지. 야, 안 돼. 200번 앞에서는 다 나부랭이지.
내 세상에 헌혈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이건 진짜 입제자. 그 사람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냐 그동안. 아니 나중에 모임 가서 한번 물어봐. 여기 헌혈 10번 이상 안 한 사람. 어? 아니요, 그 페이스.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아니 이거는 뭐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모르겠어.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200번 하라면 미친놈이라고지. 그거 싸다고 할 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좀 재미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 200번. 야, 나는 진짜 이미 다 검증된 거요. 아우님이 진짜 저기 대연여 행사는 이미 됐어. 이미. 그냥 200번 인증샷 그 사진만 딱 걸어놓으면 끝난 거 아니야? 입구에다가? 아니 다른 여행사가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야 대전에 대연 여행사 빼고 어느 대표가 아 전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00번 한 사람이 어딨냐?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난